자, EMH님, 페이백 된다는 게 무엇인가요? 페이백은 말 그대로 환급이에요. 돌려준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전에 운전자 보험에서도 페이백 되는 상품이 있었어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 중에서 자부상이죠.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급수인데요. 최하 7등급 이상 받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면제해 주던가 아니면 페이백 기능이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모두 다 와우.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곱하기 2로서 2배로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신개념 운전자 보험이 12월 달에 한화 운전자 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부상, 업계에서 최대 한도죠. 농협은 80만 원, 농협 다음에 자부상이 7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제 고객 같은 경우 1월 달 자부상을 가입했는데 7번 보험금 다 드신 분이 계세요. 내년부터는 연간 3회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3회. 아무리 10번, 20번 사고 나도 3번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0번이든 20번이든 사고 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자동차 보상 1호금, 자부상, 자부치. 올해 12월 30일까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누적해서 3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 내년부터는 올해는 4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올해는 가입하면 매 사고 시 보장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3회로 축소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 향내만 맡아도 자동차 부담 위로금에서 나오거든요. 매 사고 시. 자동차 보험 이용 안 해도.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일단은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돼야 자부상, 자동차 부상 1호금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